캐나다의 한 호수에는 신화 속 괴생명체가 오카나간 호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1924년 이후 언젠가부터 오고포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뱀이나 악어의 머리를 가진 짙은 회색 또는 녹색의 길고 머리에는 두 개의 뿔과 최대 길이가 15m 정도이고 형태는 길다란 뱀과 같고 부드럽고 검은 피부를 가졌다고 합니다. 괴생명체 오고포고의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였으나 2022년 10월 19일 괴생명체의 선명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데일 헨처는 지난 토요일 보트를 타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때 물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오고포고일까요?